다이어트시 생각지 못한 함정 4가지.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이 안 빠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함정이 있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긴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운동에 대한 과잉보상 효과. 운동을 하고 나면 뿌듯한 기분이 들지만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운동 효과를 과대평가하여 과잉보상을 얻으려는 심리로 평소보다 칼로리 섭취에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1시간에 500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500칼로리 감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력, 근육량 등에 따라 운동 효과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 소스나 양념 칼로리 무시. 삶은 달걀을 먹나 케첩을 뿌른 스크램블을 먹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케첩 한 스푼이 다이어트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소스나 양념을 넣으면 예상 외로 많은 칼로리가 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소스를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양념을 첨가할수록 살찌기 쉬운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이 생긴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식어가 많이 붙은 식품 구매. 과자나 음료수에 좋은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거나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강조된 것들입니다. 좋은 수식어가 붙어있더라도 과자는 과자고 음료수는 음료수입니다. 문구에 현혹되어 먹어도 된다고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설탕 대신 넣은 감미료는 중성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뇌 기능이나 학습 능력을 떨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액상 음식에 대한 과소평가. 고체화된 음식은 묵직하고 든든한 느낌이 드는 반면 액체화된 음식은 포만감이 적고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 칼로리가 낮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부피가 작아 보여 양이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잘 따져보고 섭취해야 합니다.